자, 방금 들으셨던 그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마루치님이 스피커 튜닝할 때 듣는 그 곡이죠. 그러니까 녹음이 안 좋은 음원을 가지고 마루치님은 맨 처음에 듣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이유는 알지요. 녹음이 잘된 거를 들려드린 게 아니에요. 녹음이 안 좋은 거를 테스트 음원으로 해서 듣는데요. 지금 두 곡이에요. 포카의 울트라 유닛이죠. 아주 비싼 유닛인데 카우디용 유닛입니다. 확실히 카우디용 유닛과 홈 오디오 유닛의 질감 부분이 확실히 달라요. 그게 참 희한해요. 아무튼 스펙적으로도 굉장히 퍼펙트할 정도로 아주 좋게 나왔고요. 지금 네트워크 짜는 것들이, 그런데 이제 소리를 만드는 과정, 소리가 아니죠. 음악으로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이음매도 없어야 되고 밸런스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손볼 게 많아지겠죠. 첫 소리입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은 듯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갈 길이 많느냐? 이제 제가 듣는 부분이 바로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분석적이고 소리를 만드는 기초 작업은 우리 마루치님이 베이스에 깔아놓으면 저는 딱 그거 하나예요. 마음을 움직이느냐? 이 사운드가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그거죠. 저는 그것만 중점에서 듣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비즈니스인데 지갑에서 카드가 나오겠죠.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데 어떻게 카드가 나오겠습니까? 너무 현실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 나오는 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이느냐, 음악이. 소리가 아니죠, 음악이. 예. 그거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그러고 보면 내가 담당하는 영역이 가장 더 중요하네요. 아무튼 자, 그러면은 마음을 아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마루치님 보고 마음을 안 움직인다. 자, 마음을 움직이게 튜닝이 들어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마음을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곡을 한곡 플레이를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곡을 마음을 움직일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소리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이 어떻게 나오나 보이스가. 우수가 있어야죠. 멜랑콜리 하는데 싸납잖아요, 그죠? 소리는 잘 나오는데. 길게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제대로 마음을 움직일 때 멜랑콜리만 딱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게 될 듯합니다. 자, 완성의 길로 향하여. 자, 기대해 주십시오. 자, 어떻게 멜랑콜리한 소리가 나올지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